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전입니다. 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영상 한참 지난 뒤에 보신 분은 그러시겠네요. 쟤 뭐 하는 거야? 그러겠네. 예, 크리스마스 때 찍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크리스마스 이전에 영상을 하나 더 올릴 수 있을지, 못 올릴지 몰라서 하여튼 오늘 이렇게 하고 나왔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다 이러고 있었어요. 계속 하루 종일. 그거 아세요? 아내들도 남편과 합체할 때 가끔은 더 많이 느끼고 싶어서 다른 남자를 생각하는 거. 뭐 그 대상이 남자 영화 배우일 수도 있고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가끔 마주치는 누군가의 남편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뭐 그럴 수 있죠. 뭐 나랑 할 때 딴 남자를 떠올리면서 뭐 정상에 오른다는 걸 알면 뭐 기분이 별로 상쾌할 순 없지만 그 뭐 어쩌겠어요. 생각하는 것까지 막을 순 없으니까요. 딴 남자를 마음속으로 떠올리는 것조차도 좀 불쾌할진데 가정적인 아내들마저도 바람피우고 싶을 때가 있다고 하는데 오늘은 그것에 대해 이야기 좀 해볼까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공유를 통해 친구분들께도 추천해 주신다면 아이 그거 참 반가운 얘기입니다. 가정적이고 헌신적인 그래서 남편과 가족밖에 모르는 우리 아내들. 아 너무 고마운 존재죠. 이런 아내들마저도 가끔이라도 바람을 피우고 싶어서 낯선 남자와의 만남이 기대되고 설레일 때가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유형병이 도는 것도 아닌데 무엇 때문에 가정적인 우리 아내들마저도 남편과 자식을 모두 잊고 바람을 피우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될까요? 로맨틱한 영화 때문일까요? 아니면 자극적인 불륜을 소재로 하는 아침 드라마 때문일까요? 우리들의 아내를 이렇게 꼬드기는 놈이 무엇인지 알아내서 아주 초전박살, 원천봉쇄 해버리자고요. 몽둥이가 어딨어. 아내들이 바람피고 싶을 때 탑 3. 남편이 바람필 때. 홧김에 서방질한다는 말이 있듯이 남편이 바람피는 것에 대한 그 흔한 대응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아내의 맞바람입니다. 세상 남자 99%가 바람을 피운다 해도 내 남편만은 그럴 위인이 아니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만큼 남편에 대한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오랜 복수 방법은 아주 이럴 때 강하게 아내 마음을 유혹하죠. 부부 두 사람이 모두 외도에 빠지게 되는 이른바 맞바람은 대부분 이렇게 복수심에서 비롯됩니다. 남편의 외도를 알고 자신이 느낀 분노와 충격을 그대로 남편에게 되돌려주고 싶은 심리가 작용하는 거죠. 반사 이렇게 말이죠. 남편의 불륜을 알게 되면 아내는 이 더러운 새끼와 이혼을 해야겠구나 하고 처음엔 마음을 먹게 되지만 가만 생각해보면 이혼이라는 게 이게 남편에게 너무 약한 벌이거든요. 그래서 맞바람을 피워서 당하는 사람 심정을 알게 해주고 싶어집니다. 불륜을 저지른 남편이 자신의 상처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면 본능적으로 분노를 느끼고 나만 이런 고통을 느낄 수 없다는 생각으로까지 자연스레 이어지는 거죠. 야 이 새끼야, 남의 년 그렇게 좋냐?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씨.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내들이 바람피고 싶을 때 탑2. 남편과 달리 자상한 남자를 만났을 때. 여자들이 결혼 상대를 구할 당시에는 아마도 자상한 남자보다는 능력 있는 남자를 더 원했을 겁니다. 하지만 길게 보자면 자상한 남자가 아내에게 행복감을 더 안겨주는 거죠. 특히 남자들 30, 40대는 위만 바라보고 성공을 향해 질주할 때잖아요. 일이 바빠 얼굴 보기도 힘들고 매사가 자기 중심, 일 중심이어서 아내와 함께 나누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아내가 뭘 하고 사는지 무관심할 뿐 아니라 당연히 집에서는 손가락 까딱하지 않습니다. 집에서 밥 한 끼라도 먹어주면 아주 고마운 거고 심정은 말할 것도 없이 시댁 챙기는 것조차도 관심이 없습니다. 뭐 그런 건 당연히 아내 일이라고 생각하죠. 일에 대한 성취욕구가 굉장히 높아서 회사 일이 다 앞에 있고 시간이 나도 자기 하고 싶은 것에만 시간을 투자하는 남편들. 사회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라며 타인들과의 술자리에는 늦은 시간까지 있지만 아내랑은 맥주 한 잔 마실 시간 내지 않는 남편. 아내는
덩그러니 남겨진 신세가 되어버린 듯 싶습니다. 이럴 때 언제나 얼굴에 잔잔한 미소를 머금은 옆집 그 자상한 남편을 상상하게 되죠. 아내와 애들 일이라면 열일 제치고 챙겨주고 번거로운 집안일도 함께 해주려는 노력하는 남편. 아내가 가고 싶어하는 곳에 함께 가주고 데려다주고 모든 아내가 사고 싶다고 하면 능력 닿는 대로 좋은 걸로 사고 싶어 해주는 남편.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연인처럼 늘 손잡고 다니고 좋은 것만 보면 아내를 제일 먼저 생각하고 아내와 맥주 한 잔 기울이며 쉬는 시간을 가장 행복하다 여기는 남자. 아내 귀한 줄 알고 아내 중심으로 매사를 생각하는 남편과 살고 싶다는 게 정말 이번 생에는 이룰 수 없는 너무 원대한 꿈일까요? 아내들이 바람피고 싶을 때 탑 1. 남편에게서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결혼 생활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제일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화이고 애정 표현입니다. 연애 시절 그렇게도 이야기 잘 들어주고 맞장구 쳐주고 더 많은 얘기를 듣고 싶어하던 남편은 결혼 이후 180도 달라졌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주기는커녕 무슨 말만 하면 말허리를 끊고 들어와서 그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냐며 타박놓기 있습니다. 그게 왜 말이 안 돼, 씨. 논리 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씨발. 야, 집에만 들어오면 하반신 마비돼서 소파에만 누워있는 새끼는 논리적으로 말이 되냐? 말을 안 하고 참고 있으니까 자기만 잘난 줄 알아, 이 미친 새끼. 아, 제가 대신 욕해주니까 시원하시죠? 호시탐탐 몸만 요구하는 남편과는 달리 아내는 정겨운 대화와 애정 표현을 원합니다. 결혼 생활에서 이게 없다면 아내에게는 그것은 오뎅 없는 떡볶이고 라면 사리 없는 부대찌개인 겁니다. 남편으로부터 사랑과 애정을 느낄 수 없는 결혼 생활. 아내는 야, 내가 이 집의 가정 분야라는 회의가 들기 시작하죠. 남편이 몸을 요구할 때 아유, 마음 같아서는 매정하게 뿌리치고 싶지만 야, 이거라도 안 해주면 바람필지도 모르니까 우는 놈에게 떡 하나 쥐어주는 심정으로 의무 방어전을 치러줍니다. 아내의 이런 심정도 모르고 남편, 그 집단에는 아내를 위해 자기가 애써 의무 방어전을 치러줬다고 착각에 빠지기가 십상인데요. 아내가 그냥 시체처럼 누워서 몸만 대줬는데 무슨 남편이 의무 방어전을 치러줍니까? 아내가 치러준 거지. 몰라도 너무 몰라. 딱 느낌이 오잖아요. 아내가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 남편이 밖에 나가 낯선 여자에게 졸라 친절한 모드로 돌변하듯 아내에게도 밖에서 마주치는 남자들은 친절하고 자상합니다. 아내가 이야기할 때 이놈들은 남편과 달리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를 끝까지 다 들어주네요. 아, 아내는 이 자상한 낯선 놈에게 마음이 끌리고 호기심이 생깁니다. 잠깐이라도 저놈과 몸을 섞는 상상도 하게 되죠. 뭐랄까, 연애 시절 남편에게서 느낄 수 있었던 그 강력한 진남철이 저 남자에게서 느껴지는 것은 웬일일까요? 마음이 강하게 끌어당겨지는 것은 그 어쩌면 좋습니까? 아내가 바람피고 싶다 느끼는 그 이유들은 모두 남편 때문입니다. 뭐 밖에 나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하는지 몰라도 아내와 가정을 나몰라라 방치한다면 아내는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아내가 바람핀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야 이년아, 나는 돈 한 푼이라도 벌려고 밖에서 죽을 똥 살 똥 더러운 꼴 당하면서도 참고 일했는데 너는 교작한다는 게 딴 놈 만나 오냐? 뭐 이런 여러분들의 외침에 아내가 뭐라 대꺼리 할지 상상하실 수 있으시다면 지금부터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당연히 아실 겁니다. 모든 아내분들이 가정에서 평안과 행복 그리고 남편의 애정과 사랑까지 모두 느끼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외도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